종이라는 특성상 훼손 위험이 높지만 우리나라 지류 문화재의 경우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그 이유로 한지라는 우리의 종이가 손꼽히기도 했다. 국립민속박물관 보존과학팀에서 보존처리 과정에 있는 서화, 삼국지연 의도, 같은 종이류라고 하더라도 그림은 문서와는 조금 다르다. 채색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세월의 흐름이 반영된 색깔까지도 유사하게 맞춰서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원본과 비슷하게 제작된 종이에 수차례 채색을 해서 가장 근접한 색깔을 얻는다. 그래야 원본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맞춤은 결손부를 보강한 부분이 그림 감상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림 분위기에 맞춰주는 작업인데요. 연료를 사용하여 결손부 보강에만 6인치 6풋 법칙을 고려해서 생맞춤을 실시합니다. 그림으로부터 6인치, 즉 15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는 생맞춤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지만 6발자국 떨어진 위치에서는 느껴지지 않게 하여 작품 감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미세한 보강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지라는 설명이다. 서양에서 들어온 양지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화되면서 목재 펄프의 액체 침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유산 알루미늄과 같은 산성의 사이징제가 첨가되어서 태생부터 산성지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양지 유물은 현재 갈변되고 심하게는 바스라지는 정도로 손상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더 올라가는 현지 유물이 양지 유물보다 보존 상태가 오히려 더 양호합니다. 유레카! 갑작스럽게 얼굴 신경이 마비되는 안면마비.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얼굴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보통 좌측이나 우측 한쪽만 마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이 돌아가거나 삐뚤어진 증상을 느끼게 되고요. 눈을 감고 이마에 주름을 잡는 등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어려워지고 양치질이나 식사를 할 때 마비된 쪽으로 침이 흐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이 감소되거나 입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는 보통 휴식을 취하면 한 달 이내 자연 치유되는데요. 하지만 안면마비가 뇌졸중의 전초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경과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 면역 신호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외부에서 침투한 세균이나 병원균 대신 관절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에는 주로 관절이 아프고 뻣뻣해지는 증상을 보이지만 염증이 반복될수록 관절이 손상되고요. 드물게 내부장기로 염증이 파고들어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중증질환. 하지만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요. 반복적으로 관절통이 생기거나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면역력이 약한 중장년층은 물론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젊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괴로운 수면장애의 큰 원인,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수면 리듬을 악화시키고 이는 결국 잘못된 수면 습관과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고 또 자도 일어나면 또 잠이 몰려오는 기면증도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수면장애인데요.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수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면이나 각성 리듬에 따라 뇌에서 잠을 깨우는 히포크레틴이라는 각성 물질을 분비. 그 농도에 따라 아침에 잠이 깨고 낮 동안 또렷한 정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뇌 이상으로 히포크레틴이 충분하게 분비되지 않으면 심한 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레카! 보드 매니아로서 서론을 달리는 스노우보드, 또한 파도를 가르는 서핑보드, 또 거리를 질주하는 스케이트보드, 또 강물을 달리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이 기능을 집으로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게 개발하게 된 동기입니다. 최초에는 그 스프링 슈가를 썼었거든요. 근데 턴의 기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리콘 고무를 썼더니 턴의 기능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이 러닝머신에도 그 쏠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보드는 그 쏠림 현상이 더 심합니다. 이 개발품으로 세상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전 세계인들이 건강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소방대원들의 소화기인 소방차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소방소에선 구급차, 지휘차, 펌프차, 굴절차, 고가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조공작차들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지휘차는 소방안전지도를 활용해 진압 대책을 세워 지휘하는 차량을 뜻하고요. 구급차는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펌프차는 물이 저장돼 있는 차량으로 화재에 주로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보통 3,000리터 이하로 적재가 가능하고 이 양은 5분 이내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물탱크 차량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소방용수를 지원하는 차량으로 펌프차에서 물이 부족하면 물탱크차에서 보수하는 방식이죠. 물탱크차엔 보통 4,500리터에서 많게는
6,500리터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굴절 및 고가 차량은 고층 건축물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화재를 진압할 때 주로 사용되고요. 50m급의 고가 사다리 차량은 보통 아파트 19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구조 공작차는 구조 장비가 적재돼 있어 인명 구조에 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크레인이 장착돼 있습니다. 때문에 맨홀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유용하게 쓰이죠. 또 교통사고 시 충격에 의해 차문이 열리지 않을 때 이를 열 수 있는 유압 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유압 펌프도 장착돼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차량만 해도 정말 많죠. 이 모든 장비들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든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구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겁니다. 유레카! 팍팍한 현실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기분 좋은 상상, 일확천금의 꿈. 그래서 사람들은 당첨의 꿈을 안고 복권을 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도 수학이 있습니다. 바로 확률입니다. 확률은 어떤 사건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 2, 3, 4, 5, 6으로 모두 6가지입니다. 이 중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 3가지로 이를 확률로 따져보면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도 구해볼 수 있겠죠? 로또 복권은 1에서 45가지 숫자 중 6개 숫자를 선택해 그 조합을 맞추는 형식으로 45개 숫자 중 6개 숫자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조합을 알 수 있다면 당첨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그럼 1부터 5까지의 5개 숫자 중에 3개 숫자를 뽑는 방법을 통해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입니다. 1, 2, 3, 4, 5, 5가지이고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에서 뽑은 것을 제외한 4가지가 되겠죠. 세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뽑은 나머지이기 때문에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0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과 2와 3을 뽑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 2, 3이 뽑히는 방법은 1, 2, 3도 있지만 1이 첫 번째, 3이 두 번째, 2가 세 번째 나올 수도 있고 2가 첫 번째, 1이 두 번째, 3이 세 번째 나올 수 있고 2, 3, 1도 있고 3, 1, 2도 있고 3, 2, 1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인 거죠. 따라서 3개의 숫자를 줄 세우는 방법,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 주어 10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1에서 45까지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 숫자를 뽑아 나올 수 있는 조합의 수를 구해보면 그 값은 814만 5,060입니다. 즉, 우리가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 또한 814만 5,060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